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를 알리는 노면 표시는 거의 지워졌고 필수시설인 정지선과 건널목 표시도 정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경사면이라 차량 속도가 빠르고 평소 사고도 잦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언덕 이렇게 내려가고 차들이 막 달리는 거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대형 사고가 많이 나.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12개 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약 3곳 중 2곳이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시와 동두천시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개 이상의 시설물 이상이 확인돼 가장 심각하고 시흥, 군포, 이천, 의왕 지역도 절반 이상의 스쿨존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 과천과 군포, 의왕은 어린이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부실한 시설 관리가 어린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있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주차 과태료의 2배인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도 부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44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개 기관 68%가 2배 부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동두천과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는 2배 부과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수원의 4개 구청과 평택시 등 17개 기관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민원을 의식해 2배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인접한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규정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경우 집단 민원 발생등의 우려에 대해서 경기도는 신학기 전에 문제가 있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7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했고 2016년 이후 40%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